저기다 자막을 넣는데 멋있는 자막을 넣고 싶어. 예를 들면 교회 로고가 저쪽에 돌아가는데 여기다 넣는 거야. 이쪽에다가. 이게 그냥 저는 지금 단순하게 그 그건데 그거를 좀 이렇게 뭐좀 애니메이터고. 애니메이션으로 넣어도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그렇지. 이건 어디서 만드냐면 애프터 이펙트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이그샘플 다 넣어드리니까 예. 여기에서 바꿔놓으면 되죠. 그러면 뭐이 풀스크린이니까 여기다 글자만 넣고 바꾸면 되네.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고 그림도 바꾸고 다 이렇게 이게 다 바꾸는데 여기 이거는 렌더를 걸은 거기 때문에 다시 애프터 이펙트 가서 배워. 오늘 조금만 배우고 가시면 돼요. 여기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날의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렇지. 그거를 저렇게 계속 넣어도 되나요? 계속 넣는 거는 이제 어디서 하느냐면 그 여기서 이거에 자막이 있어 이게. 텍스트, 예. 예, 여기서 쳐넣는 거야 여기다. 예, 그건 아는데 이제 그러면 이 애니메이션을 애니메이션 위에 한 줄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툴 레이어 여기가. 그다음에 이게 여기 다 자막이 있어요. 이 액터 여기도 텍스트가 있어요. 여기다가 치면 거기에 뭐라고 나와. 예, 그거 이거는 제가 알아요. 알죠? 예. 예. 그러니까 여기 카메라에 넣어야 이게 따라다녀요. 이게. 그래서 이제 얘를 이렇게 갈때쭉 빠지지만 저기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저거는 거기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거를 여기서 하이드 시키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쇼 하이드. 여기 라인이 그 애니메이트, 여기 카메라. 이 카메라를 누르고 그래픽에 이걸 넣는 것이 저 애니메이트 타이틀.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스튜디오 같은 데에다가 그 버추얼 스튜디오 세트를 디자인하라고 그러면 저 타이틀 같이 줘요. 왜냐면 스튜디오하고 타이틀 컬러가 맞아야 돼. 그저 컬러, 저 컬러 맞아서 같이 주는데 우리는 이제 이걸 고쳐낼 수 있게 돼 있고 저건 애프터 이펙트니까 조금만 연습하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다 멋있는 걸 넣으면 저 멀티 레이어가 다 애니메이션 돌아가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파워포인트 자막이죠. 예, 파워포인트 PPT요, 예. 예, 여기다가 예를 들면은 PPT를 여기다 넣으면 이 파일에 우리가 뭐 PPT PPT는요, 이그 아이스튜디오 있는 컴퓨터에서 안 하고 예. 다른 컴퓨터 있잖아요. 거기서 맥으로 들어가요. 그래도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자막이 PPT 노트로는 못하고 우리는 이제 여기서 그뭐 하나 있나? 아무거나 하나 보자. 이 PPT 여기서 넣게 되면 여기에 있는 자막을 읽어가지고 안에서 그 자막, 그 슬라이드마다 자막이 나가게 할수 있어요. 자동으로. 다음 장 하면 그 노트북에 있는 게 나가고. 맥에서 하면은 이제 영상으로 캡처하는데 노트가 일을 못 오잖아요. 왜? 첫 장에 뭐 넣고 이런 거 하는 거가. 그때 여기 그쇼 타이틀 눌러줘야 돼요. 이게 어디 여기 파워포인트 프리뷰에서 지금 요게 프롬터예요. 여기가 이 파워포인트 안에 있는 프롬터. 이거를 다음 장을 누를 때마다 저기 글씨가 변하잖아요. 여기 노트가 이건 뭐더 크게 해도 되고. 그러면 이 파워포인트에 나가는 거에 이말 노트에 있는 게 나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다음 장을 누르면 바뀌었잖아요. 저기는. 이거는 뭐 밑에 그 노트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파워포인트 쓰고 예, 메모 밑에? 메모. 예. 그거 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거는 저희 목사님 거야.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한테 자막 나가는 거를 거기다 같이 좀 쳐주시면 다음 장할 때마다 자동으로 나간다 그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이거를 주면은 거기서 다음 장 하는 거죠. 여기서 해도 되고. 그 이거를 또 이렇게 이걸로 하면서 다음 장할수 있어요. 목사님이 다음 장 이렇게 어깨 이거 바꾸는 거로. 그 그냥 얼굴로 이렇게 다음 장 이렇게 하셔도 된다. 아까 인공지능에서 해주다는 걸 다음 장 넘어가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런 걸잘 활용해서 가는데 이제 우리가 좀 바라는 거는 그 이제 설교 내용이 여기서 쭉 들어가서 목사님 얼굴이 커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지금 어느 교회에서도 안 하고 있거든.
설교하시는데 쫙 뒤로 가서 좀 전체가 나왔다가 뭐 예루살렘 같은 게 나왔다가 전체의 목소리 확 커져 있는 거예요. 설교하다 그러다가 이제 뭐 그 파워포인트 얘기가 나올 때는 이리 넘어가는 이리 쓱 넘어가서 요 장면들 또 성도들 이쪽이 좀 한 30초에 40초 사이에 바뀌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10분 20분 계속 한 장면이 나오니까 뭐 찬송가 나올 때 바꾸고 뭐 이런 건 좋은데 목사님 설교 중에 최대 한 40초 크게 있다가 한번 쭉 빠졌다가 쭉 들어오는 거 이쪽이 잠깐 갔다 이게 모든 방송은 10초 이상 넘어가는 거 보기도 어려워요. 뭐 노래 이런 거 해도 12초 영화 같은 거 3초에 넘어가고 근데 이제 이건 한 사람을 봐야 되니까 많이 자주 넘어가지는 않더라도 보는 사람들 뭐 소리는 듣고 있으니까 설교는 거의 소리잖아 앞이 똑같은데 그때 좀 이렇게 좀 빼주고 널어주고 하는 게 나와서 비주얼을 좀 이쁘고 아름답게 하는 게 됐을 때 유튜브를 더 훨씬 더 집중이 된다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이제 우리 바람이고 네. 하여튼 그 특히 이제 저는 배경에 이렇게 뒤로 빠졌을 땐 뒤에 그림이 이뻐야 되잖아요. 뭐 저 하늘 같은 거 인공지능 빼면 무지 아름다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그 예제를 그 이제 많이 이거를 넣어드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탁 넣더라도 여기다 트랜스페런시를 탁 주면은 컬러도 좀 바꿔주고 그래서 이거 살짝 좀 저 뒤하고 섞이게 이런 거에 이제 요령이죠. 어떻게 하면은 목사님이 더 부각되면서 느낌은 그 설교 내용의 거를 아름답게 할 거냐. 인공지능으로 이걸 할 경우에는 이게 다 이뻐지는 거예요. 늘 때마다 이런 방식들이.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언제 한번 뭐 아마 챗GPT 4.0에서 혹은 달리 뭐 있죠 미드전 이런 데 가서 그 말하면 뭐가 나오는데 그걸 갖다가 약간 손봐서 듣는 거죠. 그래 한번 좀 멋있는 방송 좀 해주세요. 예.